8월 4일 목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호실적 랠리 속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카카오그룹주가 호실적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고 위메이드가 위믹스 3.0 모멘텀과 함께 게임주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 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임금 총액은 1.1%포인트, 통상임금은 0.7%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여러 수학분석그룹에 따르면 8월 중 정점이 올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정점 시 하루 신규 확진자 수와 관련해 11만에서 19만을 예상하고 있는데 중앙값 정도로 본다고 하면 한 15만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다만 정체기가 봄에 감소했던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항의로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예고함에 따라 4일부터 7일까지 우리나라 국적기에 운항 차질이 예상됩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중국 정부가 대만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며 훈련기간 항공기와 선박을 진입시키지 말 것을 전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코로나19 엔데믹 기조에 따른 광고 및 커머스 성장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 견조한 성장세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카카오의 대표 사업인 광고 및 커머스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 카카오톡 개편을 통해 새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일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내년 D램 수요 비트 단위 출하량 증가율은 8.3%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14.6%와 비교해 큰 폭의 하락을 전망한 것입니다. 특별 공로금 지급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3개월 이상 점거하고 있는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이번에는 파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노조의 압박 속에 공권력 투입도 지연되고 있어 공정한 노사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5일 우주로 향합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다누리는 한국시간 5일 오전 8시 8분께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펠콘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47% 상승한 2473회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업종, 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2010억을 순매수하며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2275억을 순매도하며 4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13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서비스업종이 카카오 강세에 급등했고 운수창구업종이 항공주 반등에 상승했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하락했고 운수장비 업종, 화학업종 등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2% 상승한 825회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IT 업종, 제약바이오 업종 등을 중심으로 1,33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34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820억을 순매도하며 이틀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위메이드 영향에 급등했고 기타 서비스 업종, 운송장비 부품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속 업종이 하락했고 기타 제조 업종, 방송 서비스 업종 등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징주입니다. 플랫폼 게임 등 성장주가 호실적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페이팔이 호실적에 급등한 가운데 카카오가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그룹주가 동반 급등했고 네이버, 하이브, 아프리카TV 등 플랫폼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위메이드가 위믹스 3.0 메인넷 오픈 기대감에 급등하면서 썸에이지, 데브시스터즈, 컴투스 등 게임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녹스가 실리콘 음극재 시장 확대 수혜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이녹스는 2020년 6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용 실리콘 파우더 제조회사인 TRS를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TRS가 2차전지 밸류체인에 본격적으로 탑승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2차전지용 실리콘 파우더 설비 생산량은 매달 100톤 수준이며 연말까지 두세 배 추가 증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HLB그룹주가 파이로티닙의 유효성 입증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중국의 항서제약이 HLB생명과학이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파이로티닙 및 트라스트주막, 도시탁세를 병용요법으로 HER2 유방암에 대한 3상 임상을 진행한 결과 1차 유효성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3상 전체 데이터는 향후 아마케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HLB, HLB생명과학, HLB제약 등 그룹주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금양이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국가 핵심 기술 지정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6일 국가 핵심 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두 개 기술을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신규 지정된 두 개 기술은 세제곱센티미터당 1암페어 이상 전류 밀도에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이 가능한 10kW급 이상 건설 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공정 제조기술과 발전효율 35% 이상, 내구성 4만 시간 이상의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제어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2차전지 소재,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매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금양에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2분기 호실적에 장중 급등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5.5% 증가한 517억 2,900만 원, 영업이익은 282% 증가한 70억 2,4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여성향 콘텐츠 플랫폼 봄툰의 폭발적인 성장과 적극적인 해외 CP 사업 전략으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IP 확보와 플랫폼 확장으로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은 BOE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발사됩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6월 무역수지, 독일의 6월 공장수주, 한국의 6월 경상수지가 발표됩니다. 실적은 미국에서 일라이릴리, 암젠, 쉘, 도어데시가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의 네이버, 롯데케미칼, 롯데렌탈, 금호석유, 롯데쇼핑, CJCGV, LGU+, LG엘로비전, SK렌터카, 코스메카코리아, 잉그루드랩, 지누스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6거래일 연속 매수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플랫폼, 게임 등 성장주가 예상외로 호실적 랠리를 달리면서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7월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베어마켓 랠리의 힘과 지속력이 기존 예상보다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면서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플랫폼, 게임 등 성장주까지 강하게 반등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순환매 국면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으며 공통된 모멘텀은 결국 실적이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실적 시즌의 흐름을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4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텍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